이번 시간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의 종류, 후보, 기본, 대체, 슈퍼웰의 키워킹이 된 키의 종류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약 조건을 통해서 어떠한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결함이 없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키를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에 제한을 가하는 기술이죠.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일단 키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키는 튜플들을 서로 구분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튜플들을 조회시 기준 역할을 한다. 이때 튜플이 뭐죠? 레코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튜플은 레코드입니다. 즉 레코드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키는 후, 기, 대, 슈, 외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후보키는 투표의 유일성을 보증할 수 있는 키의 집합입니다. 즉 기본키가 될 만한 놈들의 집합을 말하죠. 이때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되는 게 후보키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학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런 것들이 이런 집합셋이 후보키가 됩니다. 그 중에 후보키에서 특별히 선택한 키를 기본키라고 하고요. 주민번호, 이 중에서 주민번호를 기본키로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기본키는 기본적으로 난늘과 유니크의 조합입니다. 너를 허용하지 않고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대체키는 후보키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키를 말합니다. 여기 같으면 학번과 여권번호가 대체키가 되고요. 슈퍼키는 어트리뷰트 집합으로 구성된 키, 즉 속성들의 여러 속성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집합셋으로 구성된 키가 슈퍼키입니다. 예를 들면 학번 플러스 주민번호, 이게 슈퍼키가 되는 거죠. 외래키는 두 개 이상의 참조 관계, 즉 릴레이션 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키를 말합니다. 즉 부모 릴레이션과 자식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맺는 키를 말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부모 쪽 릴레이션 쪽에는 반드시 기본 키여야만 됩니다. 즉 부서 테이블 있고 사원 테이블 있으면 이게 부모 관계고요. 이게 자식 관계입니다. 이때 부서 테이블에 소위 말하면 부서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부서 코드는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 키. 그러면 여기 또 사원 테이블 어느 지점에 부서 CD가 사용되고 있겠죠? 부서 코드? 요 관계가 이제 참조 관계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결성은 도메인 무결성이 있고 개체 무결성이 있고 참조 무결성이 있습니다. 도메인 무결성은 릴레이션 속성의 모든 값은 제약된 도메인 범위에 존재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말한 도메인은 속성 값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값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값들의 집합이라는 것은 이 값의 범주,
저 값의 범위가 정해지죠. 이 범위를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그러면 성별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터, 성별이라고 하는 만약에 컬럼에 남자 또는 여자만 허용된다 그러면 이때 성별의 도메인은 남 또는 여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메인 무결성입니다. 개체 무결성은 하나의 개체 릴레이션, 하나의 개체 릴레이션은 널 또는 중복된 투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고요. 즉, 그 레코드가 중복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개체 무결성은. 그럼 뭐로 구분하죠? 프라이머리 키로 구분해가지고 레코드를 구분해주면 중복되지 않겠죠? 참조 무결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의 상호 참조 관계에서 부모가 허락된 값만 자식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상호 허가된 값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무결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그 값들의 결함, 그런 결함이 없도록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